울산에서 회전교차로인데요. 회전교차로 도입니다. 돌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친구가 같이 타고 있네요. 자, 여기가 도입니다. 예, 여기서 회전교차로 도는데요.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예, 잘 돌고 있죠.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 가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이런. 뒤에서 칼치기. 예. 아니, 난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은 2차도 같이 돌아야죠. 나갈 때는 어떻게 돼? 한칸한 칸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벅 치고 나왔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아니, 나 정상적으로 돌고 있었다. 근데 나가는 차가 우측 깜빡이 켜고 내가 지나가던 나갔어야지 칼치기인데요. 나 어떻게 피하느냐? 백대응이다. 예, 우리 보험사 담당자도 백대응이에요. 근데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 상대 측에서, 아니, 백대응 아니야. 이건 6대4야. 뭐 이렇게 나온대요. 아니, 이게 왜 6대4야? 이게, 도대체 이게 왜 6대4야? 예, 그랬더니요. 자, 봐봐. 6대4인지 아닌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런 걸 보여주네요. 예. 자, 봐봐. 이게. 이렇게 가면은, 자, 지금 봐. 이거잖아. 이거. 돌다가, 자, 가다가, 여기서 나가는 차가 도는 차 때렸잖아. 이때 6대4야. 예. 보험사 파란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4로 주장하는 거예요. 야, 미치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 책자 갖다 버려. 그리고 이거는요, 나가는 게 앞에서 보이잖아요. 요거는 그림도 아주 미묘하게 그려놨어요. 나가는데 마치 빨간 차, 이거 나가는 차를 가서 들이받는 것처럼. 예. 근데 하여튼 색깔은 똑같은 거 아니야. 하여튼 생겨 똑같아. 6대4. 와. 참. 이런 걸 육사라고 그러나요? 예. 이런 걸 60대 40이라고. 그래서 같은 보험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접 소송을 했습니다. 일단 내 차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부담금 20만 원 냈어요. 소송했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결과, 예. 상대편에서요, 소송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변호사님이 당연히 백대응이라고 해주신 거, 지난 4월 달에 제가 방송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상대편에서는 80대 20까지는 해주지만은 판사가 백대응을 할 때까지는 인정하지 못해. 판례네, 판례. 저럴 때 판례 있어? 판례? 판례가 왜 필요해요? 판결이 왜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그럼 분심이 가자. 싫어, 분심이 싫어.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송했습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저한테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오, 어젯밤 11시 51분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고, 예. 그날 변론길에 변호사님 영상 내려고 그랬는데 영상이 없어갖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12월 9일날 승소했습니다. 네, 첫 소송에 같은 보험사로 소극전도 많았는데요. 우리 담당자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요. 재판한 날에 법원에도 같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는 옆에 있고 상대편 담당자는 법정에 쓰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울산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 가소 12519 12월 9일날 선고됐고요.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겼죠. 당연히. 네, 지연이자는 자기부담금 낸 4월 14일 이후인 4월 15일부터 기산됐고요. 당연히 100대 빵입니다.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이야. 보험사에서 판결 보여줘. 이거 보여주세요. 아유, 저걸 판결 보여달라고. 칼치기인데 판결 보여달라고. 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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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예. 너무나 당연한 판결 받기 위해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